예,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원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시행되었던 제2회차 콘크리트 기사 실기 필답형에 대한 문제 복원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리딩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시험하는 동안 콘크리트를 용기에 25 플러스 마이너스 몇 센치 높이가 되도록 하며 60분간 몇분 간격으로 하는가 하는 이 내용으로 물어보고 있죠. 이거에 대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용기에서 0.3cm죠. 플러스 마이너스 0.3cm. 그리고 60분 간격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건 10분만 10분 간격이죠. 60분을 10분 간격으로 블리딩 시험을 하죠. 60분 동안에 대해서. 처음 60분 동안은 이제 10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블리딩이 정지할 때까지 했을 때 이제 30분 마다 이제 물을 빨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0.3cm 60분에 대해서 10분 간격으로 하기. 자, 나번에 마지막까지 누계한 블리딩에 따른 물의 용적은 75세제곱센치이고, 콘크리트 윗면의 지름이 25제곱센치일 때 블리딩 양을 구하라 그랬죠. 블리딩 양에 대한 건 어떻게 써요? 이거 A분의 V로 쓰죠. 블리딩 양. 자,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여기서 D는 지금 지름이 25죠. 25. 여기에 좀 단위가 좀 잘못 썼네요. 25cm인데 25제곱센치라고 돼 있네요. 25cm 분의 75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0.15 세제곱센치 파 제곱센치 이렇게 되죠. 블리딩 양에 대한 거. 자,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는 합성체로서 일체가 되어 외력에 저항할 수 있다. 아,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성립 이유를 이제 보기와 같이 두 가지 쓰라고 그랬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 부착 강도가 크다. 그리고 이제 철근의 인장 강도가 강하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납축 강도가 강하죠. 이거 한 가지 써주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이, 어떻게 부식이 잘안 생기죠. 그죠? 부식하지 않는다. 요 조건이 있죠. 그건 콘크리트의 강알칼리 성분에 의해서 철근이 산화되는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고, 뭐한 가지 더 쓴다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와 철근에 대한 열팽창 개수가 거의 좀 비슷하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길이 변화, 시험 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길이 변화 측정 방법 세 가지이죠. 이건 콘다콘이죠. 첫 번째 컴퍼레이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택트 게이지 방법이 있고, 다이얼 게이지 방법. 이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동해가 일어났을 때 동결여라에 대한 보수공법 두 가지 했는데, 먼저 이제 동결이 일어나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에 이렇게 이제 부석부석해지죠. 표면이. 그리고 이제 균열이 간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균열이 이제 발생되어지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수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표면 도포공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보수 보강공법 중에서 보수의 이제 그 표면 처리공법이라든지, 또는 충전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단면 복구 방법. 그다음에 이제 동해가 일어났을 때 콘크리트 표면에 이렇게 그어 이제 강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부슬부슬해지는 부실부실해지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그 일부를 걷어내고 표면을 피복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균열 보수,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 이 내용도 기출이 되었죠. 좀 전에 이제 그 내용들도 이제 기출이 다 되었던 문제고요. 이 내용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단면 복구 방법.
표면 피복 방법. 그래서 이제 균열 보수 방법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는 충진 해주는 거 있죠. 충전 또는 뭐 주입해주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균열 보수 방법의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선택하셔가지고 두 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